안녕하세요. 가발 전문가 완영님 실장입니다. 요새 고객님들이 다시 샴푸 하는 법을 알려달라고 하시는 요청이 되게 많이 들어와요. 사실 예전에 저희 영상 중에 샴푸법이랑 말리는 법에 대한 설명을 했던 영상이 있어요. 여기 하나 띄워주세요. 근데 이게 이제 조금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쓰시던 분들은 물론 잘 쓰시겠지만 지금 가발을 처음 입문하신 분들이 간단하게 초간단 정말 쉽게 따라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룸으로 가서 제가 설명을 차근차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자, 룸으로 왔습니다. 샴푸법 설명을 드릴게요. 준비물, 샴푸, 린스나 이런 트리트먼트 두 가지 린스나 트리트먼트는 꼭 사용을 하셔야지 모발의 수명을 그나마 조금 오래 유지시켜 주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세숫대야와 샴푸 브러쉬. 가발은 큐티클이 없기 때문에 모발 정리를 해주면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브러쉬가 필수입니다. 여기서 브러쉬는 날카로운 꼬리빗이나 그런 일자빗이 아닌 끝이 몽글몽글한 이런 샴푸 브러쉬 인데 이 끝이 날카로워지면은 베이스가 상할 수 있기 때문에 망이 뜯어지거나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해요. 자, 그리고 수건 두 장 일단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집에서 샴푸하시는 분들은 극세사 수건을 이제 많이 추천드리거든요. 그래서 가발을 쓰시는 분들은 가발 전용으로 극세사 수건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샴푸대로 이동을 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집에 이런 대야 하나씩 있으시죠? 어떻게 이제 샴푸를 할 거냐면 미온수라고 하죠. 우리가 약간 미지근한 물을 약간만 받아주세요. 가발이 그냥 잠길 정도로만 요 정도. 여기에 샴푸를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짜줍니다. 그런 다음에 물에 이렇게 풀어주세요. 자, 풀어주시면 거품이 나면서 이렇게 샴푸물이 됩니다. 물을 너무 많이 받으시면은 이 샴푸가 묽어지기 때문에 샴푸의 기능이 떨어져요. 그런 다음에 가발을 이렇게 푹 담가주세요. 이렇게 물이 젖을 정도로 지금 가발이 젖을 정도로만 푹 적셔주세요. 이렇게 이제 좀 놔두셔도 되고요. 바로 감아주셔도 되는데 뒤에 이름표 있는 데가 뒤에요. 그래서 빗질 샴푸입니다. 뒤에서 앞을 잡고 한 방향으로 빗질을 한번 싹 해주십시오. 해주시고 조물조물 손으로 이렇게 한 번씩 해주시고 이거 많이 안 해도 돼요. 그냥 빗질만 하셔도 돼요. 그런 다음에 베이스 안쪽이 보통 기름기가 많이 끼잖아요. 그래서 이 피지를 제거해주기 위해서 샴푸물을 대고 한번 이렇게 살짝 닦아주세요. 내 머리통 닦아주듯이 두피와 맞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닦아주시면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물 버려요. 이제 필요 없어 이거. 자, 그런 다음에 샴푸는 거품이 나기 때문에 이거를 또 미온수로 가볍게 이렇게 헹궈주세요. 거품이 안 날 때까지. 그러면서 빗질 한 번씩 해주시면서. 자, 이제 거품이 안 나죠. 자, 이 상태에서 린스나 트리트먼트, 린스와 트리트먼트가 있으시다면 두 개를 섞어서 쓰셔도 돼요. 이 성분이 린스는 부드럽고 트리트먼트는 좀 꾸덕꾸덕해요. 그래서 바르기가 좀 편하려면 이 두 가지를 섞어서 쓰셔도 돼요. 그런 다음에 겉에 이렇게 발라주세요. 베이스에 턱히 바르시면 안 되고요. 그냥 모발에 바른다 생각하고 이렇게 발라주세요. 그런 다음에 브러쉬로 또 한 번 이렇게 빗질을 해주시면요. 이게 골고루 다 묻어요. 이 정도 하실 수 있죠? 자, 그런 다음에 더 부드럽게 하고 싶다 이러면 5분 정도 놔두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자, 여기서 헹구는 게 중요한데 똑같이 미온수로. 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요만큼만 헹궈주세요. 린스는 좀 남겨야 합니다. 물론 사용하시는 린스의 양에 따라서 헹궈주는 횟수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표현물이 좀 나와도 상관이 없거든요. 어느 정도 미끈미끈한 기가 이렇게 남아있어야지 고객님들이 손질하시기 편하고 빗질이 편합니다. 꼭 남겨두시길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한 방향으로 쭉 한번 짜주세요. 한 방향, 무조건 한 방향. 비비시거나 엉키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브러쉬로 한번 빗질을 또 해주세요. 이러면 끝났어. 근데 이제 말리는 게 또 중요하죠. 이 물기를 한 방향으로 좀 이렇게 짜주시고요. 자, 머리카락이 밑으로 오게 하고 얘를 한번 덮어주세요. 이렇게 톡톡톡톡톡톡 두들겨주세요. 그런 다음에 10분 정도 놔두라고 해요. 그러면 물기가 어느 정도 빠지는데 이때 사용하는 수건이 극세사 수건이시면 굉장히 빨리 물기가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극세사 수건을 추천드려요. 물기가 이제 좀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보시고 그 상태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정도 이렇게 털어주세요. 물기를 쭉 털어주십시오. 목형에다 올려놓고 하는 법을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머리가 빨리 마르려면 베이스가 먼저 마르는 게 좀 빠르거든요. 여기는 모발이고 여기는 천과 스킨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먼저 자연 건조하시기 전에 베이스를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이렇게 놓으시면 안 돼요. 베이스 탈 수도 있어요, 열 때문에. 흔들어 주면서 이렇게 베이스를 먼저 말려주십시오. 자, 어느 정도 베이스가 말랐으면은 예전 영상에 한번 설명드렸던 이 채반 있죠. 근데 저는 이거 진짜 추천드려요. 왜냐면 얘를 이렇게 딱 올려놓으면은 얘가 조금 건조가 더 빠르겠죠. 그래서 마트 가면 팔아요, 마트 가면. 그래서 하시기 전에 먼저 좀 올려두세요. 올려두신 다음에 가르마 위치만 좀 잡아가지고 어느 정도만 딱 올려놓으시고 그냥 방향만 딱 설정을 하신 다음에 다시 띄워가지고 이렇게 올려두시고 자연 건조를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전에 설명드렸듯이 채반에다 놓고 이렇게 이렇게 한 10분 정도 말리면 베이스가 전체가 깨끗이 말라요. 그리고 이런 게 없으시고 이런 거 하기가 귀찮으시다 이러면 그냥 목형 구매하셔서 이렇게 놓고 자연 건조 시키시면 됩니다. 근데 가르마 방향도 잘 모르겠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다 이러면 그냥 전체적으로 다 내려서 손질을 하시고 이대로 그냥 하루 자고 일어나시면 이대로 말라 있어요. 그러면 그 위에다가 수분 에센스를 뿌리시고 가발을 쓰시고 손질을 하시면 됩니다. 끝! 자,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숫대야 같은 데다가 가발이 잠길 정도로만 얇게 받아서 샴푸를 3번 정도 짜서 샴푸물을 만들어준다. 그런 다음에 모발이 밑으로 가게 잠겨준다. 빗질 샴푸, 거품을 싹 묻혀서 빗질 전체적으로 두세 번 정도 해주고 샴푸물을 묻혀서 베이스에 기름기를 꼭 닦아주시고요. 샴푸는 거품이 나기 때문에 거품이 없을 때까지 샤워기로 깨끗이 헹궈주시고, 자, 린스를 짭니다. 린스를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짜시고 전체적으로 겉머리 위주로 발라주셔야 돼요. 가끔 너무 과도하게 사용을 하셔서 베이스에 묻어가지고 그거 자체가 굳으면서 삶는 경우가 있었어요. 랑에 묻히기보다는 겉머리 위주로 그냥 이렇게 살살 빗질을 전체적으로 해주시면 골고루 묻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헹굼을 4번에서 5번 정도, 너무 바짝 헹구시는 게 아니라 미끈미끈미끈미끈하게 남아야 돼요. 이렇게 조금 뿌연 물이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극세사 수건에 놓고 한 10분 정도, 머리가 밑으로 가야지 물이 더 잘 빠져요. 그런 다음에 덮어놓고 한 10분 정도 놔두셨다가 이제 물기를 탁탁탁 털어주시고 위에다 올려놓거나 이런 목형이나 이런 채반 목형에 올려놓고 거치를 하시고 그냥 전체적으로 내려주시고 자연 건조한다. 그러면 끝이 납니다. 샴푸법만 이대로 한번 잘 따라서 해줘보세요. 키포인트는 샴푸물 받는 거. 실질적으로 하고 나시면 굉장히 샴푸하기 편하다고 하시니까 이 영상 보시면은 웬만큼은 다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상 오늘 초보자분들이 따라 하실 수 있는 가발 샴푸법 설명드렸습니다. 이상 가발 전문가 만년김 실장이었습니다. 안녕.